안녕, 난 너희들의 지구야. 우와. 이렇게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나 많이 아파. 해피! 여러분, 6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? 네, 맞아요. 바로 환경의 날. 특히 지난 5월 30일과 31일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간 정상회의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는데요.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고민하는 지금 은평구에서는 환경의 날을 맞아 탄소중립 1.5 생활신청 캠페인 나의 지구 구하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. 탄소 배출량은 최대한 줄이고 남아있는 탄소는 흡수해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개념인 탄소중립. 여러분은 지구를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? 참여기간은 6월 4일부터 18일까지 에너지 절약, 저탄소 제품 구매, 대중교통 이용과 자원 재활용, 나무 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SNS에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. 참여 방법 궁금하시다고요? 어렵지 않아요. 스텝 1. 은평구 페이스북 이벤트 공지글에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누르기. 스텝 2. 실천하는 사진을 찍은 후 내 개인 SNS에 해시태그 샵 탄소중립 은평을 꼭 넣어 게시하기. 스텝 3. 이벤트 공지글에 내가 게시한 글 URL 링크와 친구를 태그하고 댓글을 달면 끝. 어때요? 참 쉽죠?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제공된다고 하니 꼭 참여해보세요.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는 뽑아두기. 일회용품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하기. 우리가 살아갈 지구를 위해 생활 속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알려드린 띵이었습니다.